네, 안녕하세요. 회사랑입니다. 저는 오늘 좀 생소한 회죠? 바로 아귀회인데요. 이 살아있는 아귀를 만나기 힘들어서 우리는 이 회를 만나볼 수 없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구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과 같이 함께 합니다. 바로 리빈님. 와! 리빈님과 함께 앱솔루트 같이 활동하는 게 있어서 이 앱솔루트랑 그리고 이 아귀회 먹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재밌게 봐주세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? 네, 그럼 일단 앱솔루트는 플레임부터 가시고 네. 네. 술부터 갑니다. 저 죄송해요. 아, 네. 받겠습니다. 와. 간지나지? 모르겠다. 앱솔루트 따르고 요거 원하시는 음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냥 뭘로 섞으실래요? 제일 기본은 플레인은 토닉이죠? 아, 그렇죠. 그럼 네. 첫 번째니까 아무래도 토닉 워터로. 네, 저는 요거는 또 요거랑 먹는 게 또 맛있더라고요. 오렌지 주스. 아~ 저 오렌지랑 네. 토닉으로 각각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짠 일단 진행해 주세요, 회. 아, 네. 아, 잠깐만. 그래. 생각하자. 이 앱솔루트랑 뭐가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플레인한 이 등살 먼저 같이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등살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네. 이게 등살인가요? 네. 등살은 초장에 찍어 먹으러 왔는데 저는 아, 그래요? 원래 회 자체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간장이 더 좋다고 해서 그렇지, 나도. 네. 그래서 저는 간장 먼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요렇게. 이렇게 입니다. 먹어볼게요. 광어 같은데 약간 단맛이 더 있고 씹는 맛도 조금 더 있는 광어 같은 느낌이다? 아닌가? 아 저도 원래 좀 흐물흐물한 생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막 오도보도 식감이 있고 맞아. 맛이 좀 더 진한 광어 같아요. 이거를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초장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맛있다. 그러게요. 맛있다. 왜 맛있네? 아귀 맛있는데요? 개인적으로 초장보다는 간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. 나도. 왜냐면 이 아귀의 자체 단맛이 약간 있어요. 단맛이랑 광어보다 맛이 좀 더 진해요. 고소한 맛이. 맞아. 그래서 간장이랑 먹었을 때 그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. 네, 짠. 짠. 맛있다. 민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. 그러게요. 원래 되게 맛없다고 그런 평들이 많아서 저도 기대를 안 하고 이걸 샀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. 엄청 맛있는데 나는? 그냥 회맛이야. 그 다음에 또 무슨 부위를 먹어봐야 되죠? 저는 부위를 모르니까 회사랑 씨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. 네. 이왕이면 이제 살을 먹고 있으니까 맞아 살을 계속 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부위는 이제 볼살이라고 해요. 볼살은 보통 뭐 특수 부위로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쫄깃쫄깃한 맛이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볼살은 이 앞쪽에 있는 건데 이 친구도 한번 간장 찍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가시죠. 아, 그럼 회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, 본인 회를 줄여 부르는 거예요? 아, 주변 친구들도 저 회라고 불러요. 먹고 맛있겠다. 그럼 회 먹는다 하면 어떻게 돼? 회 먹는다 하면요? 장난 아니다. 조금 비리고 네. 조금 그 오독한 맛이 덜해진 엔가와 같아. 아, 그치? 와 표현이 진짜. 그치? 아, 나 맛 표현 잘해 진짜. 나 그거 진짜 나 잘하게. 바로 라임으로. 네, 일단 세 가지를 다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세 가지를 세팅을 했는데 세 가지 세팅해놓고 다 맛을 못 보면 좀 아쉽잖아요. 라임은 뭐에 드시는 거예요? 저는 이번에 토닉이에요. 왜냐면 라임이 좀 상큼한 맛이기 때문에 딱 깔끔한 게 맛있더라고요. 저는 뭐 라임하고 제주강귤 같은 뭐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. 어디가요? 어느 부분에서요?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았나요? 귤이나 라임이나? 저는 개인적으로 앱솔루트 라임 제일 좋아합니다. 근데 저도 라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짠! 네, 짠! 여러분 토닉이 더 맛있네요. 왜 이렇게 간지나게 불도 다 켰습니다. 아, 그럼 회사랑도? 회사랑도? 그럼
밤? 와! 아 근데 탁해서 별로 안 이쁘다. 아니야 이거 이뻐. 아 이거 이쁜 걸로? 그 다음에 무슨 부위죠? 아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 조금 특이한 거 먹어야 되겠죠? 응? 어 고급 일식당에 가도 나오는 이제 아기 간이죠. 이 아기 간은 일반 뭐 간장이나 그런 거 찍어도 되는데 이 기름장을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. 그래서 이 기름장에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나 근데 소간도 못 먹는다. 아 진짜요? 근데 소 간하고 느낌 다를 것 같긴 한데 쟤 좀 무섭다. 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. 보통 생선의 간은 뭐 탕을 끓일 때 좀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해서 뭐 많이들 찾아요. 그리고 간이 맛있는 생선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우리가 뭐 육회집 가면 나오는 그런 생 소간 있잖아요. 식감은 그거랑 완전 똑같아요. 근데 아, 식감? 네 식감은 똑같아요. 그리고 비린맛은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, 나 비린맛 때문에 먹는 거야. 아 그래요? 어 저 비린맛에 되게 약해요. 저 그래서 굴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. 먹어봐 해요? 맛있어. 오. 소간 식감에서 더 부드러워요. 생선 그 고니 부분 있잖아. 네. 그 부분을 안 익히고 먹는 것 같은데 약간? 어. 와. 근데 참기름 맛밖에 안 나요. 거의 맛은 진짜 녹진 한 맛이니까 지방기가 가득 찬 맛이에요. 딱 아리다 그런 느낌. 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. 딱 저런 맛이에요. 그냥 진짜 푸아그라를 생각하시고 지방기가 녹진 한 생선 알 먹는 맛 그냥. 근데 맛있다. 맛있어 얘 맛있어.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진짜 고소하다. 첫 느낌은 참기름의 고소함이 오고 뒤에서는 그 기름짐이 그냥 싹 퍼지는데요? 님도 맛보기 잘하시는데요? 아 감사합니다. 아 띠키타카? 아. 아 좋습니다. 님은 회의 첫 점을 맞추시고 저는 술의 첫 점을 맞추고 각자 그 분야가 있으니까요. 이게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콜라보를 할 때 원래 시너지가 나는 거 알죠 여러분? 알지? 오, 근데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먹어본 것마다 이 볼살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다 만족스럽습니다. 일반적인 그냥 회보다 훨씬 나아요. 오 진짜! 광어, 우럭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약간 플레인한 맛이라면 이 친구들은 되게 녹진함이 다 들어있는 맛이거든요? 이 볼살도 비리긴 했지만 녹진한 만큼은 약간 앵거와의 비길 정도예요. 저는 그리고 라즈베리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슈퍼칩스 음료수래. 오 처음 보는데? 그치 딸기 맛이래. 나 이거 섞어 먹을래. 맛있겠다. 맛있을까? 아닐까? 밀키스 같은 느낌 아닐까? 아, 색깔 맛없다. 색깔 맛없다. 잠깐만 색깔 맛없다 지금. 큰일 났다. 너도 먹을래? 저요? 나 아. 물귀신이야. 아 저는 피하겠습니다. 나 물귀신이야. 아직 남았기에. 짠. 오! 맛있어? 먹어봐! 진짜 먹어봐! 맛없어! 이야! 이야! 진짜 슈퍼소스 그 사탕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그거랑 밀키스랑 술이랑 섞어봐요. 아. 일단 맛있게 드세요. 전 딴 거 먹을게요. 네, 라즈베리 받고. 라즈베리 받고 그리고 이제 카페인 음료. 밥으로 먹을 거군요. 오. 제 영상은 예능적 요소가 좀 많아가지고. 아. 알지. 너 어떻게 편집 당할지 몰라. 나 아무 말 편집할 거야. 괜찮아, 저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. 여러분 이거 드시지 마세요.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몬스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요. 몬스터랑 라즈베리 이 조합. 나도 주세요. 아 네, 여기 드십시오. 그럼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? 회사랑님? 이거는 아기 그 내장이고요.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위를 삶은 건데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. 이 아기 위 그 내장이라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간장에 전 살짝 그리고 와사비 살짝 찍어서 보통 이런 숙회 같은 경우는 뭐 살코기는 보통 초장에 많이 찍는데 살코기가 아니고 특수 부위는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간장에 많이 찍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먹을게요. 오! 와사비 밥 밖에 안 나. 아싸.
근데 얘는 한번 이게 푹 삶은 거다 보니까는 훨씬 더 찬 느낌도 들고 그리고 되게 쫄깃쫄깃하니 씹는 맛이 좋네요. 냉장 보관한 느낌이 딱 들어. 어, 그쵸. 응. 되게 특이한 맛이다. 이거랑 비슷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. 돼지 껍데기? 돼지 껍데기보다 근데 그거보다 아니야. 응. 나중에 생각해보니 돼지 막창하고 똑같더라고요.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니 정말 별미입니다. 네, 이렇게 아기회와 앱솔루트 미니 3종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좀 더 익숙한 회로 인사드리고자 하니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.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그냥 남들이 안 팔아서 판대요. 그게 다래요. 전혀 TMI.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 줄. 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. 아기만을 고집하게 된 장인 정신이. 그냥 남들이 안 파서 판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. 네 그랬다고 합니다.